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부모의 뿌리는 다르지만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다문화 가정 2세 아이들. 저마다 상처를 안고 이곳 해밀학교에 들어왔다. 쪽팔이라고도 놀리기도 했고. 필리핀 쓰레기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밖에 못 왔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빛이 얼만큼인 거 오늘 어떤 패션이야? 농사 패션. 농사 패션. 오. 크잖아요. 고마워. 와 한국말 속도 정신 세. 너한테 이거 소리 아니에요. 팔자가 상팔자라더니. 막 판촉하고 영업해요. 밥 먹으라고. 이거 봐. 좀 주게. 600원, 600원, 1200원. 동영이는 뭘로 그렇게 예뻐? 사장님 절 도와줬어요. 이쁘면 인정한 거야? 와, 당당하다 너 진짜. 편견과 차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 이곳에선 어떤 꿈들이 자라고 있을까?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이맘때면 해밀학교 아이들은 부쩍 바빠진다. 민지야 이리 와. 민지가 따라오네. 와 민지 겁나 빨라. 달려 달려. 도착한 곳은 학교 인근의 작은 텃밭. 농사 수업이 진행된다. 배추가 자라는데 가장 커다란 공원을 한 게 뭘까? 네? 흙. 벌레. 벌레도. 벌레. 양귀호. 땅! 나뭇잎. 양분? 기구. 마른 나뭇잎. 쌤, 땅! 햇살과 바람과 비. 또 우리 사람의 노동이 없으면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배추가 이렇게 자란 거지, 그치? 오늘은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수업에 동참했다. 직접 재배해온 배추와 무를 수확하는 날이다. 땅에서 채소만 얻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삶의 이치를 배운다. 우리가 지금 이 배추를 마지막 수확을 네. 하고 다시 이 흙에 우리가 작물들이 빼먹은 흙의 양분을 또 보충을 해줘야 돼. 응? 자, 자기 자신도 이제 1년, 2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쭉 성장을 하지, 그지? 자,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거는 이 밭에 뿌리는 거름이 아니라 사람에게 거름은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책이거나, 그지? 좋은 공부를 해야 거름을 잔뜩 먹은 흙처럼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작물을 키우는 거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지. 배추, 무를 수확해 김장을 하면 올해 농사는 끝이다. 화학 비료 없이 키운 유기농 배추. 이만하면 풍년이다. 예성아, 이리 내려오세요. 14살 예성이는 언제나 흥이 넘친다. 야! 세린! 드럼이 가득 찼어요, 오라이! 뭐 오라이야, 지금. 예성이가 엄청 말썽쟁이네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완성팀. 아 노래도 엄청 잘 부르던데. 네, 흥이 많은 친구입니다. 우리 학교 막내예요, 막내. 아 막내예요? 네. 아 막내라 그런지
엄청 말썽꾸러기네. 누나들한테 맨날 혼나고 있어요. 철철이 작물을 심고 재배하며 아이들도 자라고 있다. 자연은 가장 큰 배움터다. 해밀학교에서 중점을 두는 교육 중 하나는 한국어 수업이다. 18살 캄치는 1년 전 입학했다. 앞으로 갈 수가 질문이야, 질문. 길어. 길어. 이거 반대말. 반대말 뭐냐고. 아가 아니고 길다. 길어. 길어. 그럼 요만큼은? 안 길어. 작아. 아, 작아? 안, 조금. 아, 공부 안 할래? 베트남에서 3년 전 한국에 온 캄치는 우리말이 서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건 한국살이의 큰 두려움이었다. 잡으려다가 자으러자다 자, 잡아, 잘 봐봐. 잡으려다가 잡으러자가 다가 어, 아, 머리 생각 없어. 아, 머리 왜 생각이 없을까? 머리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서툰 언어 때문에 스스로 움츠리고 소외받기도 한다. 그 장벽을 허물어주는 것, 교사들이 애쓰는 점이다. 그 목표는 그냥 통합교육이에요. 아이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다문화라는 걸 굳이 느끼지 않거나 또는 굳이 숨기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것들이 학교 목표고,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 생활, 뭐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는 게 아닌가, 그게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다문화 가정 2세를 위한 대안학교, 해밀학교는 2013년 4월 문을 열었다. 혼혈가수라는 시선을 벗고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가 된 인순이 씨가 사제를 들여 세운 학교다. 해밀학교를 개교합니다. 2013년 4월 11일 해밀학교의 개교가 선포되었습니다. 2011년 추석에 라디오를 듣는데 고등학교, 다문화 고등학교 아이들 졸업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왜? 나도 내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왠지. 한참을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가 그냥 답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내린 답. 다문화라는 이름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아이들을 보듬고자 아늑한 시골 마을에 둥지를 튼 해밀학교. 학생 15명과 선생님 4분이 기숙사에 함께 살며 공부하고 있다. 저희 이제 국제문화 특성화 대안학교라고 하고요. 아이들은 그 다문화 학교라는 말을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여러 성향을 가진 그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차별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함께 사는 재미있는 학교? 학비와 숙식비 대부분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 해 수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의 절반 이상은 인순이 씨가 되고 있다. 힘들지만 내년부턴 전액 무상으로 가르칠 계획이다. 해밀학교에선 국영수가 중요치 않다. 예술, 문화, 언어 등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길과 꿈을 찾게 해주는 것이 목표다.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이 아이들이 자존감을 찾고 사춘기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스며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욕심들이 생겨서 이 아이들 중에서 잘 되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밀은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이란 뜻이다.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어도 다시 해가 뜨듯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겼다. 15명의 아이들은 학년 구분 없이 수업을 듣고 있다.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보단 자유로운 토론 방식이 주를 이룬다. 난 연두가 좋아. 초록이 아닌 연두. 우물물에 설렁설렁 치서 아삭 씹는 풋풋한 오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옷깃에 쓱쓱 닦아 아사사 깨물어 먹는 국어 시간. 오늘 토론 주제는 나의 색깔이다. 아직은 나는 어떤 색인가? 연보라색이요. 네. 저는 수건도 다 연보라더니. 아 진짜? 어? 수건도, 수건도 다 연보라잖아. 연보라 너무 좋아해. 어딘가는 밝지만 어딘가는 어둡고 우울한 색이고 어떨 때는 소녀 같은 분홍색과도 비슷하고.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의미는 무슨 색? 민트. 민트? 왜? 민트를 딱 생각하면 뭔가 통통 튀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사이다 편안한 느낌도 나잖아요. 초록색이랑 비슷한 색깔이어서 약간 그래서 파란색. 파란색 왜? 뭔가 바다 같아. 무슨 의미야? 맞아. 편안하다. 친구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웃음이 많은 은미는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 태어났다. 이곳에 오기 전 학교 생활은 잿빛에 가까웠다. 일본을 얘기할 때마다 애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쪽팔이라고도 놀리기도 했고 또 뭐 니네 나라로 가라라는 욕도 많이 들었고. 은미는 해밀학교 초기 멤버다. 올해로 3년째. 해밀에선 누구도 은미를 놀리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지 않는다.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벽 같은 게 있잖아요. 얘만 내 친구고 그룹 지어 다니고 다른 애들도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학년제가 아니라 그냥 다 친구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대부분 16, 17.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다. 못생기게 나오지 않죠? 아유, 이쁘나. 경영이는 뭘 믿고 이렇게 이뻐? 사장님 절 도와줬어요. 어, 이쁜 거 인정한 거야? 와, 당당하다 너 진짜. 여기는 은미 언니가 자고요, 1층. 여기는 아리아가 자고요, 여기는 제가 자는 곳이에요. 근데 방이 깨끗하네요? 네? 아, 원래 더러운데 네. 찍는다 해서 청소를 했죠. 사물 한 좀 구경시켜줘요. 아, 안 돼요. 아니. 이거 왜 좋아하세요? 야, 은미 언니 좀 지켜봐. 심각하다. 이렇게. 사물 안 심각해? 네, 심각해요. 왜, 뭐가 심각해요? 너무 이렇게 쑤셔 박아놓은 게 티가 나잖아요, 이게. 야, 그래도 개쏘! 너무 네. 어수선해요. 네. 무슨 아, 옷대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네. 있는 데 있어야 되는데 네. 어디나 문구류랑 같이 옷 입고 결백증 있어요! 결백증 아닌데 결벽증 결벽증 있어요 결벽증! 아 진짜 그래서 얘한테는 네. 막 방이나 막 사물함 같은 거 보여주면 막 잔소리를 한 10분 해요. 16살 시은이와 이진이는 한국 가정 아이들이다. 둘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3월 해밀학교로 함께 전학을 왔다. 학교 밖에서 맴돌던 이진이는 이곳에서 많은 일을 맡고 있다. 전학교에서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진짜 그냥 잠만 잤어요. 그러다가 이 학교 오니까 뭔가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또 진짜 할 일이 많아요. 그냥 이 학교에 있는 게 자체가 진짜 맡은 건
하나밖에 없지만 되게 선생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되게 시키는 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맡기시는 게.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벌써 하루가 끝나고 막 그래요. 이진이의 주 임무는 강아지를 돌보는 일. 해밀학교 멍멍이 동아리 반장이다. 얼마 전 세 마리가 또 태어나면서 더 바빠졌다. 얘는 하루. 이진아, 애들 이름을 왜 이렇게 애들이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야?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개동아리니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거 제일 아, 가벼워. 오늘이 진짜 진짜가 어렵지. 오늘 하루 맑음. 셋 이름도 이진이가 지어줬다. 달글 담당하는 이는 따로 있다. 기호의 몫이다. 이곳에 와서 난생 처음 해본 일인데 제법 양계장 주인 포스가 난다. 동아, 잠깐 거기다 이렇게 주세요. 이거 동아. 이거 아마 쌍알일 거예요. 왜? 이게 그러니까 보통 알보다는 이렇게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노른자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필리핀 엄마를 둔 기호는 올 봄 해밀학교에 들어왔다. 일반 중학교를 다니다 온 기호는 주눅들어 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힘들어 했었다. 엄마가 필리핀이라고 막 그렇게 놀렸었던 적도 있고 또 막 필리핀 쓰레기 그랬던 적도 있어요. 심한 말 많이. 필리핀산 쓰레기. 필리핀산 쓰레기? 네, 쓰레기. 되게 심한 말 많이 했네. 애들이 조금만 하면 괜찮은데 막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면 진짜 화나요.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렇게. 당연하죠. 싸운 적도 있었어요. 많았었어요. 해밀에 와서 공부한 지 8개월. 기호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호기심도 많아졌고 어떤 일에든 적극적이다. 아! 알아냈어, 이번에 또. 아, 그래. 네. 제가 드디어 알아냈어요. 이게 왜 안 넘어가는지. K! 딱 좋았어. 아, 진짜 답답하다. 이게 좋은 거죠. 아, 답답해 진짜. 기호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부딪혀보고 스스로 답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 교사들도 수업 준비에 남다른 공을 들인다.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던 김경호 선생님은 전에 없던 교구 만들기에 열심이다. 판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드라이버로 다 뚫고 지금 아까 막대기 오뎅 꼬치였거든요. 오뎅 꼬치를 다 자르고 이제 한 수업 준비하는데 이거 준비하는 데만 한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만드는 데만. 학교에서는 이제 뭐 문제 풀이 위주로 했었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자기가 몸을 해봄으로써 느끼게끔 아 이게 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개념을 체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일주일에 두 번 허락되는 외출.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라면 먹으러 가요. 라면 먹으러? 네. 아, 식당에서 먹을 수 있긴 하는데요. 네. 근데 편의점에서 다양한 거 있으니까 그거 골라서 먹어요.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오일장. 장이 서는 날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다. 장날에만 문을 여는 떡볶이 포장마차 때문이다. 하굣길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떡볶이와 맛이 차원이 다르다. 2차 코스는 편의점이다.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이거요. 라면? 치즈볶이. 아, 치즈볶이? 네. 이거 진짜 최종하는 거야.
그 시각 강가에서 호젓한 시간을 즐기는 아리아와 캄치. 아직 우리말이 서툴지만 놀 땐 말이 필요 없다. 네 명 타면 안 돼? 네? 네 명 타면 안 되는 거야? 네 명이 타면 내 자동도잖아요. 네 명이 타면 잠겨요. 야, 빨리 찍으세요. 빨리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더 더! 더! 셋 다 일어서면 진짜 불안한 건 아는데? 봐봐.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배우는 것이 참 많다. 놀다 보면 뜻하지 않은 한국어도 불쑥 나온다. 초겨울 길목, 해밀 가족들이 모두 팔을 걷고 나섰다. 그동안 키운 배추와 채소들로 김장을 하는 날이다. 배추 주세요! 배추! 벌써 세 번째 김장을 담그는 은미는 제대로 준비 태세를 갖췄다. 오늘 패션이 되게 화려한데?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패션이야? 농사 패션. 농사 패션. 삼시세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하는 아이들에게 김치는 중요한 양식이다. 미련아, 신문지도 갖다 가져올래? 생강을 다듬는데 남다른 솜씨를 뽐내는 미란이는 여전히 김치가 낯설다. 미란아, 여기서 지금 김치 담가보는 거 몇 번째야?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근데 아직도 못해요. 필리핀에서는 김치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 없어? 네. 지금 잘 먹어? 아니요, 아직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 매운 거 잘 안 먹어요. 매운 거 잘 안 먹어? 네. 올해는 270포기 도전. 배추 풍년 덕에 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허리 펼새도 없다는 것. 한나절을 해도 끝이 안 난다. 은미야, 다 끝났어? 아니야, 난중에 밥 먹고 알타리 묻어 또 절여야 되고 씻고 헹구고 또 저기 남은 배추들도 다 절여야 돼요. 아직 많이 남았네. 이 학교를 빨리 나가야겠어요. 어저께는 더 입고 싶다며. 아, 힘들어요. 이렇게 한 해 농사는 결실을 맺고 해밀학교는 기나긴 겨울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선생님들에겐 올해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숙제다. 학교라든지 그 친구한테 좀 적합한 학교가 있으면 애들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엄청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안학교 보내면 좋죠. 우리 애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비. 네. 학비가 대안학교는 엄청 학비가 지금 우리 학교 수준에서 10배가 세질 수 있거든요. 오는 12월 19일은 해밀학교 첫 졸업식이다. 중학교 과정을 마친 다섯 아이가 학교를 떠나게 된다. 문제는 고등학교 진학이다. 성적, 가정 형편, 이런 자기 특성만을 학교로 보내 정말 까다로운 지금 조건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다 고려해서 보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이게 진로 진학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고민 다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주 동안 같이 고민을 해보죠. 뭐 일반 학교에서 국영수 이제 위주가 되고 수업을 진학하면서 이제 그런 입시적으로 이제 진학하게 했던 학교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저희는 이제 그 이외적인 걸 많이 이렇게 감성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이제 학생들이 진학시키려 하는데 이제 뭐 일반 학교로 가는 애들은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검정고시 봤지만 성적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많이 지금 걱정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마음을 다해 가르치고 사랑한 아이들인데 현실이란 벽 앞에 선생님들 고민이 깊다.
남들보다 1년 늦게 중학교로 졸업하는 현경이도 답답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가 그러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 너 노래 좋아, 잘하고 또 요리 잘하고 언어에 관심 있고 이 세 가지 정도로 좁혀지는 거 아니야? 그치? 너가 너를 봐도 그 정도지. 제가 만약에 그 노래 쪽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요리도 그렇고 요리도 또 나보다 더 훨씬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선택해야 될 것들 중에서는 최소한의 리스크, 위험 부담이 최소한인 거를 선택해야지. 그리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그리고 그 네가 지금 선택한 게 평생 갈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 아, 그렇긴 하네. 나도 내가 뭘 좋아해가지고 막 시작했단 말이야. 1년에 한 번씩 일하는 직업을 바꿨어. 진짜요? 나 여기가 제일 오래 있었던 직장이야. 대박. 그치. 근데 나 어쨌든 잘 살고 있잖아. 1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직장을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진 않아. 그리고 그런 기회들은 늘 찾아와. 지금 야 어떻게 너가 졸업 예정인 미란이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았다. 저는 여기서 처음에 왔으니까 한국어 모르니까 그냥 심심할 때 그냥 그림 그리고 그러네요. 사진 보고 그린 거예요. 어울리지 못해 그린 그림에 친구들은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줬다. 한번 소개시켜줘요. 친구들 칭찬에 미란이의 꿈은 자랐다. 이분은 그 일러스트레이터는 만화 쪽으로 하니까 만화 같은 그림을 좋아하니까요. 그런 거 좋아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하고 싶어요. 은미는 농업기술대안학교에 지원해보기로 했다. 해밀학교 생활이 행복했던 은미는 이곳에 다시 오는 게 꿈이다. 솔직히 말해서 장래희망이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냥 학교가 좋고 학교에 다시 오려면은 선생님으로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밀학교 선생님으로만 있고 싶어요. 해밀학교를 아예 어떻게든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다시 오고 싶어요. 은혜 갚기. 이제 후반에 더 나갈 생각을 하니까 좀 뭐 마음은 어떠세요? 아 이건 진짜 눈물 나서 안 되는데. 아 이거 왜 마지막에 해야 돼요? 아 진짜 돼요? 큰일 났네. 아이고.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가가지고. 잘 살 거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선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주체적으로. 왜 다 일어났어? 가람이 있어? 씻고 있어요. 어떠세요? 수업이 없는 토요일 아침. 안에 샤워하고 있어요. 야, 이제 몇 시에 나가려고? 9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서둘러 꽃단장을 하고 나섰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비가 와서 아유 안전운행 하셔야겠네.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 가는 길. 서울 나들이에 나선 건 특별한 만남 때문이다.
우리 장녀. 장녀 둘이네. 어이. 머리 건들지 말래. 예슬쌤이 건드려서 해준 거래. 그래서 건들고 있어. 요번 주는 집에 안 가는 줄 알았어? 네. 어떻게 했는데? 잘랐어요. 근데 뭐 얼굴이 좀. 너네 얼굴 맨날 그 친구 어제 이뻤었어? 솔직히 얘기해봐. 언제 이뻤어? 화장할 때, 교과 발표회 때라든지 축제 때는 그나마 낫잖아요. 예쁘다. 지금은. 근데 나는 이때를 더 좋아한다는 거 알지? 네. 네. 그래서 안 하고 왔지? 나 만나니까. 그렇죠. 거짓말 진짜 또.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미란이다. 한 전시회에 미란이가 그린 작품이 걸렸다. 도시에 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그림. 미란이 손끝에서 근사한 작품이 탄생했다. 진짜 잘했다. 더없이 반가운 가족도 찾아왔다. 미란이가 낯선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까 걱정이 많았던 부모님에게 오늘은 특별하다. 아버님, 오늘 미란이 그림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유, 감회가 깊게요. 그럼, 아유, 우리 딸내미. 그러니까 이거는 저 분수로 조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는 만화 쪽으로만 알았지. 이거 이런 거는 난 처음 본 거죠. 아, 오늘 기분 되게 좋으신데. 아, 말도 못하지 뭐. Very, very proud. Proud? Yes, I'm so happy. Beautiful art. 어때요, 그림? 고마워요. 오빠. 고마운 기쁨.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자폐 아동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이 함께한 특별 전시회. 미란이는 다문화 가정 대표로 참여했다. 미란이는 엄마가 필리핀 분이시고 아빠가 한국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해밀 학교 학생이기도 하고요.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And I would gladly hit the road, get up and go if I knew.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의 시선을 뺏겨 빛을 발하지 못했던 재능. 아이들은 다쳤던 마음을 열고 웅크리고 있던 나를 만나고 있다. 아이들을 믿어준 이가 있고 응원해주는 이들이 많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푸른 꿈을 키워가고 있다. 제일 좋아하는 거랑 그런 거를 다 생각하다 보니까 형사는 막 뛰어다니잖아요. 형사가 되고 싶어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목표는 난 체육교사예요. 27 정도쯤에 학교에 다시 와가지고 선생님으로 하고 싶어요. 웹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운영도 해보고 싶고. 어른이 되면 여기에서 저를 도와준 분들에게 어떤 사랑이라든지 여튼 물질적인 거라든지 갚고 싶다는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